6월 후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이 선진화운동 중앙회와 함께 지난 주말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을 위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일부 예배에서는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선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기억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야가 다 같이 참여하는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